요즘 제주에선 푸드트럭에서 파는 슈림프 박스가 인기라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제주도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새우와 물엿, 버터,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 레몬즙, 식용유, 그리고 파슬리 가루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손질된 새우도 좋고 생새우도 상관없는데요. 기름 두른 팬에 새우를 올려 센 불로 볶는 사이 소스를 만듭니다. 말랑한 버터에 다진 마늘, 파슬리 가루를 넣고 섞으면 끝! 새우에 소금, 후추로 간하고 앞서 만든 소스와 레몬즙, 물엿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물엿 대신 올리고당이나 꿀을 넣어도 됩니다.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 슈림프 박스.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귀에 끼고 있으면 하루의 활동량과 운동량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귀걸이 모양의 스마트밴드. 타이머 설정은 물론 조명 기능을 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겸 무드 등. 요즘 이렇게 독특한 매력을 지닌 소형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전업체들이 눈길 끄는 디자인과 이색 기능을 앞세우며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서 수영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달면 스피커 기능과 함께 무전기 역할하는 제품도 주목받고 있고요. 일반적인 CCTV와 달리 굴러다니는 롤링 블랙박스.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 촬영할 수 있는데 레이저 포인트를 바닥에 쏘면서 애완동물과 놀아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속 공주들. 그런데 이 공주 캐릭터가 여자아이들의 외모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공주 캐릭터 인형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는 장기적으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여자다움을 지나치게 고수하려는 특징을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남자아이의 경우 남성 위주의 영웅물과 공주 캐릭터를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이 생기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